자, 275번으로 갈게요. 표준 생성 엔탈피를 사용하여 계산한 보기의 반응에, 보기 반응에 표준 엔탈피 변화값 그 K줄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단 반응물 또는 생성물인 메테인, CO2,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각각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 문제 어때요?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맨 뒤로 올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다 뭐 해야 돼? 표준 생성 엔탈피 표현 반응식으로 고쳐야 돼요. 그죠? 첫 번째, 뭐가 좋냐면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 뭐예요? C 플러스 EH2가 뭐가 되는 거야? CH4.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델타 H가. 마이너스 74.6. 6, 요거고요. 두 번째. 자,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 C 플러스 누가? O2가 뭐가 되는 거예요? CO2. 델타 H는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93.5. 393.5.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H2O죠, 그죠? 자, H2 플러스 뭐예요? 2분의 1, O2가 뭐가 되는 거야? H2O.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얘 1몰 생성해야 돼요, 그죠? 델타 H는 얼마다? 마이너스 241.8. 마이너스 241.8. 자, 이거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응은 어떻게 돼요? CH4 플러스 EO2 화살표 CO2 플러스 EH2. 이게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여기 남겨두면 되는데 얘는 어때야 돼요? 뒤집어야 되죠. 뒤집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뭐야? 곱하기 마이너스를 곱하면 될 거고요. 얘는. 그렇죠? 그럼 CH4가 1로 가고 그 다음에 C랑 C 없어지고 그 다음에 H랑 뭐 H 없어져서 산소가 맞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다는 얼마 곱하고? 여기다는 2를 곱하고 얘는 더해주고 여기 곱하기 2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하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거기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안 해봤어요? 802.5K줄.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어떻게 한다? 이 반응식을 이걸 1번 반응식, 2번 반응식, 3번 반응식이라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곱하기 1번 반응식 한 다음에 더하기 뭐 해야 돼요? 2번 반응식 그냥 더하고 3번 반응식을 2 곱하기 3번 반응식에서 다 더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서두르면 서둘수록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라고 정확히 결정하신 다음에 이거 괜히 이건 눈대중으로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다 꼬박꼬박 써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276번으로 갑니다. CH3, CH2, OH 산소의 혼성계도 함수는 뭐예요? sp3. sp3. 왜냐면 이게 비공전자쌍 두 쌍 있죠, 그죠? sp3의 혼성 오비탈을 갖는다. 자, 217번. 광자당 에너지가 가장 큰 전자기 복사선은 감마선. 그죠? 감마선. 우리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바깥에를 적외선, 그다음에 라디오파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그다음에 자외선, 보라색 바깥에 자외선, 엑선, 감마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마선이 가장 에너지가 크다. 즉 감마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라색 쪽으로 쭉 가면 갈수록 어떻다? 에너지는 증가하고 진동수도 증가하고 파장은 길어지고, 그죠? 파장은 짧아지고. 미안합니다. 자, 278번이에요. 어우, 좀 잘못 말하면 그냥 몇몇 학생들이 도끼눈을 보고 쳐다봐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자, 278번. 보기는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균형화학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일정 부피에 밀폐된 용기 내에 각 기체의 평형 농도이다.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단, K